네,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이비스타 경영기획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젊은 여성분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네. 우리 윤진아 멘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그러게요. 예. 아, 저는 윤진아 씨가 이제 방송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을 알고 있는데, 연예업체 대표직도 맡고 계시고요. 네. 예, 거기다 경영기획 이사까지 직함이 참 많으시네요. 네네. 예, 본인 소개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이 질문 하나가 바로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직으로는 연예업체 경영기획 이사로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네, 프레젠테이션 면접 특강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CS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CEO분들, 네, 기업 대표분들, 네, 퍼스널 브랜딩 컨설턴트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관계에 대한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디자이너라고 한번 좀 이렇게 소개를 네, 해보고 싶습니다. 아, 소개를 멋지게 해주셨는데. 인간관계 디자이너. 우리 둘도 이런 게 필요한 그래요. 거예요. 이게 예. 정말 가장 와닿는데, 직업만 놓고 봤을 때는 몸이 10개월도 모자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네. 네, 인간관계 디자이너라는 말이 사실은 귀결이 됐어요. 그럼 오늘 내용도 왠지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제 주변에 친구들, 이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한계, 또 고충,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이대로 흘러가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 길에 예, 걷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뻔한 제가 뻔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궁금한 게 이제 방송을 하셨었어요. 이렇게 예, 아나운서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경영계 이사까지 됐습니다. 그 어떤 사연이나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처음 직업은 이제 이 아나운서라는 네. 직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저를 딱 보시고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일 것 같다, 사교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제 성격인 것 같고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제 주변에 인간관계라고 해봤자 친구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다.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접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예, 기자라는 직업을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어떤 노하우를 예, 습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하고 사귀는 방법, 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비스라는 것을 강의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요. 이 서비스 이론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사귀었었던 그 방법들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뭔가 실질적인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각 기업 업체에 제가 이제 서비스 직원들 교육을 진행하게 됐고요. 네네. 저만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네,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노하우, 뭐 자문들을 구해주시면서 이 경영기획 이사라는 자리까지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의원의 스피치? 네. 이미지 메이킹도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이 기자라는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홍선의 아나운서 네. 분께서도 이제 게스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또 떨리시고 해서 말씀을 잘 하시지만 이 방송만 나오면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빨리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친해지게 그런 저만의 방법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진행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그럼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좀 신뢰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문을 좀 구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그렇게 팁을 알려드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분들 스피치 코칭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좀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기자로 또 전직을 하신 경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성으로서 기자 생활을 하기가 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그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어려웠죠? 네. 네, 정말 처음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좀 글쎄요 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 있었나요? 근데 좀 많은 무시를 좀 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갔었을 때도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더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을 때도 저는 그냥 대충대충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셨었고 특히나 여자기 때문에 힘든 일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선택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인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자료 화면으로 네, 나가도 되는 것들의 현장을 그냥 무조건 다 다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발로 뛰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곳도 저곳도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특종거리도 네, 접하게 됐고 발로 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정보도 많이 얻게 됐고 그러면서 점차 저의 이 자리를 존재감을 좀 보여드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윤진아라는 사람이 꼭 이 자리에는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을 좀 자연스럽게 심어주게 됐던 네, 그런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또 제가 궁금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하고 친해지는 어떤 윤진아 씨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 예쁘니까 유리하죠? 예쁘니까 좀 점수를 따고 들어가죠. 사실 제가 뭐 예쁘다라기보다는요, 좋은 인상이 아무래도 그 효과는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야말로 밝은 표정, 네, 뭐 굉장히 선한 웃음, 뭐 이런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 네, 저의 노하우 첫 번째가 바로 그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저만의 좀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네, 그냥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뭐 이러죠? 안녕하세요. 네. 왜요? 이러다 보면 어떡한가? 어색해지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색함을 일부러 만들어보신 거예요. 이어지죠. 네. 일부러. 어색했어요. 네, 좀 어색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홍선의 아나운서는, 사시는 곳이 여기랑 가까우신가요? 아니요, 좀 먼 편입니다.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시면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좀 힘들어요. 네. 네. 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뒤에 플러스 멘트 정도를 붙이는 겁니다. 뭐, 오늘 날씨도 좋고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그래서, 처음 뵙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라든지 안녕하세요 뒤에 붙이는 이 플러스 멘트 인사말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끔. 아, 그래요? 네. 보통 그러면서 인사만 하고 그만두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근감이 형성이 되게 되더라고요. 네.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대로인데. 아, 그러세요? 예. 너무 멋있으셨어요. 기분 좋아. 사실 근데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네. 정말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들면서 어색하지도 않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어색해졌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여성 직장인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도 또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부탁드려요.
네, 우리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께서 나는 보통 인간관계 인맥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주변에 백이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인맥 관리 인간관계를 제 스스로 발로 뛰었는데요. 무엇보다 특히 여성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노하우 방법이 바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셔라라는 겁니다. 남성분들보다 우리 여성분들께서 공감의 표현이 굉장히 더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네, 제가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요 느꼈었던 그 노하우가 바로 소통의 기술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건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 표현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으면은요 그 사람과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흉악범들 네, 그런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이 프로파일러들도 라포라는 것을 형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 라포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네. 세 가지 기술, 미러링, 백트래킹, 페이싱. 이 세 가지 기술을 요하시면 라포가 형성이 됩니다. 네. 미러링이라는 것이요. 자, 뭔가요? 거울이죠. 네. 네. 상대방과 똑같은 표정을 지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슬퍼하시면은 아 그러셨어요. 네. 슬퍼하시는데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웃으시면 그렇죠. 마음의 소통의 문이 열지 못하게 되겠죠. 같은 그리고, 표정을 네. 네,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백트래킹.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의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제가 좀 말할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왜 안 좋으셨어요? 네. 한번 그냥 왜 안 좋으셨어요가 아니라 아, 네.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안 좋으셨어요? 아,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공감을 해 주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들게 해 주시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싱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속도 그리고 크기와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격이 급하지만 상대방의 성격이 느긋한 성격이면은 그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말이 빠르시면은 나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 말씀을 하시면 아 상대방이 아 나와 지금 같은 마음 같은 공감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친근감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지만 실천하기가 좀 우리가 쉽지 않고 한번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 셨어요. 너무 네. 좋은 말씀이신데 그 사실 예전에 우리가 저 방송하시다가 그 아나운서 하셨던 분, 그 책 쓰셨던 분 네.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방송 출신 분들이 잘 되시면 와 이게 뭐 예쁘니까 뭐 이렇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윤진아 대표님처럼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죠. 많이 계십니다. 성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성 직장인들에게 좀 선배 언니로서 해주고 싶은 말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야. 아, 그래. 우리 직장 상사님 중에 여성 우리 가장님은 그래 아기를 낳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만뒀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사실 가장 무서운 방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럼 더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뛰셔라. 그것 중에 하나가 내 존재감을 먼저 알리는 겁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아 그래 이곳에만큼은 이 분야만큼은 아, 윤진아가 없어서는 안 돼. 아 그래 이것만큼은 저 친구가 참 잘했지. 그래서 내가 아쉽도록 예, 상대방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겠죠. 네, 발로 뛰시면서 내가 받고 있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내가 이만큼만 업무를 받았지만 이 이상을 먼저 보여줬을 때 네, 상대방이 나를 찾고 그래서 필요로 하고 결국에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우리 조만간에 또 찾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은요, 기본을 잘 지켜서 좋은 인간관계 디자인할 수 있는 노하우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아이비스타 경영기획 이사 윤진아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업엔 오늘 순서는요. 기분 좋게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